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야기 결말 부분입니다. 8장 21, 22절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번제를 드리자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신 하나님의 독백이고, 9장 14에서 16절은 번제 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둘 다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펼쳐지는 노아 홍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유년 시절 교회 학교에서 율동을 하며 부르던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네, 그렇게 해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배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하지요. 노아 할아버지는 곧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여러분도 빨리 배를 만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고지듣지 않습니다. 결국 홍수가 나고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지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며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방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도 제법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방주 형태로 된 교회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한 교회가 있다는데 건물 주변에 연못을 만들어 교회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아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경의 모티브를 따 교회 이름을 짓거나 그렇게 건축하는 것은 그 의미를 현대 교회에 적용해 보려 함은 아닐까요? 노아 홍수 때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늘날에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교회관이나 메시지를 드러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였다라는 코멘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노아 홍수 때에는 방주에만 구원이 있었다.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가 노아 홍수 이야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또 노아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속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숙고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 겨우 8명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함에 따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 땅이 폭력과 부패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신 세상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바로 이 결심을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세상이 홍수로 곧 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창세기를 좀 더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시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의인 50명에서 카운트다운 하기 시작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거나 늦추려고 노력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도 첫 번째 약속을 어기지요. 이에 진동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된 걸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파괴하신다는 계획을 미리 들었습니다. 즉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노아가 또 하나님이 그를 두고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당사자가 참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세상을 물로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도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따져 묻거나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종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재난 문자를 받고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 곧 홍수가 날 것이니 빨리 방주를 만들어 준비하라거나 자기와 자기 가족이 방주로 들어갈 때 사람들에게 같이 이 방주에 들어가자고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다는데 노아는 그저 방주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소위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멸할 비밀을 노아에게 알려주신 후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히브리어 테바는 구약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기술할 때 사용된 단어로 네모난 상자를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무언가를 담는 상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론이 있음에도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테바는 바벨론의 배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차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네모난 상자는 비가 내려 땅에 물이 차자 저절로 떠서 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이 테바를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한 것은 실로 기가 막힌 번역이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들어볼까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너를 위하여, 즉 노아를 위해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방주는 처음부터 노아와 노아의 집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홍수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가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한 쌍씩 방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방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1차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한 쌍의 생물들이 홍수를 피하게 해주는 피난처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입주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식량을 저장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너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마침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40주야 40일 비가 계속 내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칩니다. 높은 산들이 물에 다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숨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실 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는 물론 굶주림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주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생존하도록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심판의 생존자였지 결코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단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생존자들은 무엇을 위해 생존하게 된 것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정한 짐승 및 부정한 짐승을 포함한 모든 땅에 사는 생물, 동물의 왕 사자에서 기는 개미까지, 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양식인 풀과 채소도 있습니다. 사람,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식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 작은 세상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각기 암수 한 쌍씩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의 생존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들을 방주에 들임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땅을 덮었던 물이 걷히고 드디어 마른 땅이 제 몸을 드러내자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옵니다. 또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방주 밖 마른 땅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합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생존한 이들을 통해 땅은 다시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홍수 이후에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1,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 즉 하나님이 만드신 첫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를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집이었고 첫 피조물을 종자로서 보존하고 유전하도록 보관한 저장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교회의 상징으로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바와 그다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앞서 봉독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고려하면 홍수 이후 시대에는 방주 개념의 교회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단 일회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지개일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인간의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참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랍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게 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5, 6,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홍수 심판은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서 자행한 폭력과 부패와 폭력과 부패에 세상 파괴라는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폭력에 폭력으로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홍수와 같은 폭력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답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인간의 폭력과 부패가 세상에다 영원한 또아리를 들고 들어앉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인간이 악하다는 사실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창조를 후회하거나 근심하거나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거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하나님의 원칙이 이제는 악한 세상을 그대로 견뎌내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결정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가 홍수로 멸할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어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마음의 변화를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서 외적으로 확증하시고 또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십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를 맞대 도장을 찍고 또 손바닥을 스치며 복사하고 손등끼리 스쳐 코팅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꼭 지키시겠다고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못 지키실까 우려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상 악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악을 지켜보기가 하나님께는 고통 자체인 것입니다. 색동다리 무지개, 그것은 동성애의 상징이 아니라 홍수 심판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 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세상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인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땅을 저주하지도 않으며 모든 생물을 멸하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세상에 걸어두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 변하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악이 가득 차도 멸망하지 않고 내일이면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고 계절이 바뀌며, 그래서 심음과 거둠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폭력과 부패가 가득 차도 절대 멸하지 않기로 변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지요? 세상이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 멸하지 않기로 변하셨다면 그럼 누가 세상을 정화하느냐,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에도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 이렇게 변하셨다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상은 다시 홍수 이전 시대와 같이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차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폭력과 부패가 난무한 그런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적어도 세상에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두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고 폭력이 있는 곳을 환히 비추는 무언가가 세상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소금과 빛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들이 그 짠맛을 잃지 않도록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피하라고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횡행하는 세상으로부터 안전히 방주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란 자신이 선택한 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에 두신 빛과 소금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잊거나 잃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만큼은 늘 우리의 정체성을 성찰하며 또 성찰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